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지목됐습니다. 다른 범죄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16살 이모 씨입니다. 성소 초등학생 살인 암매장 사건. 흔히들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이라고 일컫는 미제 사건이다. 이 사건은 1991년 봄 5명의 소년들이 교육영아를 채집하기 위해 인근 와령산으로 올라갔다가 실종된 사건이다. 일각에서는 다른 곳에서 피살된 아이들이 사건이 잠잠해지자 와령산에 암매장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분석은 범인이 5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한꺼번에 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반론이 제기되었다. 이에 범죄 심리학자는 만약 범인이 한 명이더라도 아이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산에 오르거나 잠시 한두 명이 떨어져서 놀던 와중에 일부를 먼저 발견해 이후 아이들을 순차적으로 살해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추측에도 별다른 단서는 찾을 수 없었고 결국 공소시효는 2006년 완료되었다.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가 특정되면서 비슷한 시기 발생한 또 다른 장기 미제 사건, 개구리 소년 사건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사건이 재조명되는 만큼 범인이 잡혀 사건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개구의 이런 일이도 함께 바란다.